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인 거는 제가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신학교 내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좌파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공산주의를 좋다고 수업 시간에 가르칩니다. 사회주의가 좋은 거래요. 어떤 한 교수님이 계속 대놓고 말하지 않는데 뭔가 리앙스가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참다 참다 못 참고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교수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좋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당히 말하더라고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안 좋은 게 아니야.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2차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맞아 이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이 교수님의 말보다 이 학생들의 그 행동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교를 지켜야 돼요. 전국에 있는 신학생들한테 정말 제발 구합니다. 신학교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 빨간 사상을 말하고 있는 교수님의 대항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교회 죽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내 학점이 중요합니까? 교수님에게 찍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교수님께 타협해서 외치지 못하면 여러분 목사돼서도 못 외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숨 못 거는데 어떻게 그때 돼서 목숨 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어나서 신학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수업시간에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요? 그럼 그것을 분별 못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어쩌고요? 학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신학생들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신학교를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외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숨 거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학교가 살고 신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학교가 무너졌는지 WCC를 공공연하게 인정해요. 가톨릭이 이단이 아니래요. 이게 지금 신학교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깨어있는 신학생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학교를 지켜야 20년 뒤에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의 학교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들이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거예요.